어제 우주로 날아오른 누리호가 오늘 새벽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누리호가 보내온 지구의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조현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3, 2, 엔진 점화, 이륙. 거센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로 솟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빠른 속도로 대기권을 벗어나며 발사 4분 29초 뒤 페어링과 2단이 분리되더니 하얀 구름과 파란 바다로 어우러진 푸른색의 지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표한 궤도에 다다르자 지구는 더 또렷해집니다. 누리호 1단과 2단 내외부에 달린 카메라 4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15분 45초짜리 이 셀카 영상엔 누리호의 발사부터 궤도에 안착하기까지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2단의 폭발과 같은 불꽃이 점화되고 위성 덮개 페어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어 3단 엔진에 불이 붙고 암흑으로 변한 2단 내외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발사 뒤 14분 35초 탑재된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3시 1분쯤 성능 검증 위성이 대전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신에서는 첫 원격 명령을 통해 위성과 지상국 간 시간을 동기화하고 위성에 탑재된 GPS 수신기를 활성화했습니다. 전날 발사 42분 뒤쯤 진행된 남극 세종기지와의 첫 교신에 이어 누리호 성능이 제대로 입증된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된 큐브 위성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4개의 큐브 위성은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한 개씩 분리됩니다. 발열 전지 등이 장착된 성능 검증 위성은 앞으로 한 달간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뒤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발사부터 궤도 안착, 상호 교신 확인까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